김경수 구속. 문재인 구속
자, 빨리 오세요. 빨리 빨리 입고 오세요. 빨리 출발해서. 자, 출발 출발. 자, 네, 빨리 가세요. 아, 알아서 합니다. 어르신 다 알아서 합니다. 네, 여기가 프로입니다. 아마추어 없어요. 네. 자,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사이 많이 된 선수입니다. 2003년부터 노무현 탄핵 기판대에서. 자, 이제 여기 병원이 병원이. 자, 병원 앞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못하는 점 여러분, 네,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걸음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님 여기 계실 때 경찰들이 좀 조용히 해달라는데 제가 여기서 소리 막 외쳤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 계시니까. 너무 잘 나와요. 멋있게 신문보다 더 멋있게. 야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이 정치판사 천은호에게
안 들려요 하나도. 안 들려.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. 안 들려 안 들려. 배터리 배터리 다 됐냐 뭐. 배터리 충전. 안 들려 마이크가 안 나와. 안 들려 안 들려.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병원이고 뭐고 김정수를 구속하라! 김정수를 구속하라! 문재인은 간첩이다! 김정수는 드루킹 8,800만 번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.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자격이 안 됩니다. 왜? 선거 부정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문재인한테 대통령이란 말을 붙이진 않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책을 받았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. 41% 받고 30-40%를 해서 대통령직 하고 있어요. 미친놈 맞지요? 이런놈이 바로 미친놈입니다. 문재인은 미친놈이에요. 엄마들이 마지막이야.